예, 월요일 같은 수요일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그리고 당신이 쉬는 사이, 전해진 소식들, 당잠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쉬는 동안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던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애플의 개발자 회의에서 신제품이 공개됐습니다. 이 내용부터 오늘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비전 프로라는 MR 헤드셋을 공개했는데요. 2014년 애플워치 이후에 9년 만에 처음 공개한 신제품이라서 주목도가 컸습니다. 1,000명 이상의 개발자가 7년 동안 개발을 했다고 밝혔고요. 출시는 조금 늦습니다. 내년 초 미국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다른 국가 출시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456만 원부터입니다. 3,499달러부터 시작을 하는데, 메타의 퀘스트 제품, 2 제품보다 한 10배 정도 비싼 금액이고요. 사실 이제 하이엔드급 고급 사양이기 때문에 퀘스트 2보다는 퀘스트 프로와 비교하는 게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 퀘스트 프로와 비교했을 때도 이게 한 1,000달러 정도부터 시작이니까 3.4배 정도 비싼 금액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MR, 혼합현실임을 애플은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이 현실 세계에 이 가상현실을 입힌 이 MR이라는 걸좀 강조했는데, 좀 언어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 봤거든요. 함께 먼저 보시죠. 간략한 영상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밸류 체인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고성능 OLED 양쪽 눈이니까 두 개가 들어가고요. 카메라는 무려 12대나 들어갑니다. 앞에, 안에, 아래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센서가 5개, 마이크가 6개가 들어갑니다. 외부 세계를 인식을 하게 돼서 카메라가 바깥쪽을 향해 있는데, 그래서 이 기기를 쓰고 있어도 이 바깥 세계가 그대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쪽의 카메라를 통해서 눈, 예, 이 눈을 인식하게 되겠고요. 아래쪽의 카메라를 통해서 손 인식을 합니다. 자, 조작 방식이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데, 애플은 사실 페이스, 얼굴의 그 모양을 인식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홍채 인식을 통해서 로그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스루 기능이라고 투명 안경처럼 주변을 인식해서 안경을 쓰고 있지만 그대로 바깥이 다 보이는 이런 기능에, 아이콘 클릭하는 건 눈으로, 시선으로 먼저 가리키고, 바깥에서 손으로 딱 이렇게 꼬집하면 클릭이 되더라고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음성 인식 기능으로 말로 하면은 텍스트 인식이 됩니다. 조작 방식에 대해서 호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일단 소수의 그 VIP를 초청해서 사용을 하게끔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미국 내에서 IT 유튜버 사용 후기가 좀 올라와서 그 내용들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볼수 있는 부분은 컨텐츠와 게임 분야겠죠. 애플의 이 새로운 헤드셋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가, 이 컨텐츠와 게임이 될 텐데, 애플에서는 애플 TV, 뭐 디즈니 플러스, OTT 서비스, 유니티의 게임 엔진과 협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북과 연동하는 것도 호평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허공에 맥북을 쳐다보면 맥북에 있는 화면이 바로 이제 허공에 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크기도 조절 가능하고요. 특히 NBA 경기 시청이 아주 좋았다라는 그런 평가. 앞서서 영상 마지막 경기 화면 보셨을 텐데,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이제 소비할 의사가 있다라는 평가가 좀 많았습니다. 장점은 이러한 화질, 반응 속도, 조작 기능이겠죠. 그런데 단점도 만만치 않게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햅틱에 대한 피드백이 없다라는 것도 단점으로 꼽히는데, 영상 중에서 이렇게 손을 앞으로 뻗었을 때 나비가 손에 올라가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햅틱 같은 어떠한 그 기기로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손이 이제 자유로운 조작이기 때문에, 장갑 같은 걸 끼면 이 어떤 사물이 손에 닿는 감촉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게 없어서 이게 가짜라는 느낌이 좀 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비싸다는 거, 무게와 배터리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돼서 이런 부분이 단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활용 방식은 앱과 컨텐츠로 연계가 될 텐데, 이 활용 방식에 따라서 얼마나 잘 연계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앞으로 이제 갈릴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이 남은 출시 기간이 길다는 것도 이제 문제로 지적이 되는데요. 6개월 이상 이후에 이제 출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밸류체인에는 그리고 애플의 주가에는 이에 대한 단기 영향력은 제한적일 거라는 평가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서 볼 수 있는 파생된 영향력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그 헤드셋이라는 건 과거에 코로나19 때 크게 붐을 받았었던 메타버스 하드웨어 기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의 이제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애플의 주가는 일단 그동안 많이 이 기대감을 반영을 시켜서 장중에 신고가를 달성을 했다가 기기 공개된 이후에 새로운 뉴스로 이제 하락 전환이 됐지만 그 부분이 아직은 평가를 조금 더 유보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하드웨어 기기 쪽에 관련돼 있는 기업들의 평가도 계속 좀 눈여겨 보셔야겠습니다. 일단은 월가의 분위기는 이 기기가 의미하는 바는 메타버스에 관심이 다시 이동할 계기가 되겠다라는 부분 우세하게 나옵니다. 유니티와 협업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게임 개발을 할 때 유니티 제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메이저 기업들 일단은 좀 기입을 해봤고요. 게임 제작뿐만이 아니라 체감형 컨텐츠나 홍보용 교육용 영상 등도 유니티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연관해서 이제 관련된 포인트들 정리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과거에 메타버스 기기 테마 쪽 컨텐츠까지 이제 포함해서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카메라나 디스플레이 당연히 들어가겠고요. 기판 필요하고 컨텐츠 영상 쪽도 결국 플레이해야 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미국 내에서는 좀 많았습니다. 같이 보시고 국내에서는 지금 레포트가 연관해서 많이 올라오진 않았는데 이 신제품 공개된 이후에 하나증권에선 더구전자에 대해서 호평을 내놨습니다. A사라고 하면 애플이 되겠죠. 정식 공급업체 중에 하나인데 카메라 안정성을 높이는 스티프너를 공급 중입니다. 지금 비전 프로 신제품에 카메라가 12개나 탑재가 되기 때문에 일단 더구전자 수혜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프로 한 대당 아이폰 3대에서 4대 정도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코멘트 내고 있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를 같이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좀 긴 관점으로 시장의 평가와 함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었고요. 미증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미증시는 이틀분을 보셔야 하는데 첫날은 약간 떨어졌고 간밤에는 약간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사실 위아래로 변동폭이 크진 않은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S&P 500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간밤 경신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착시 효과에 불과하다는 지적 굉장히 많습니다. 대형주만 상승세를 시현했다라는 평가인데 연초 대비했을 때 상승률을 기입을 해봤습니다. S&P 500 지수가 연초 대비했을 때 11.6% 뜰 동안 시총 상위주들은 이거보다 4배 정도의 더 탄력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부연 설명 필요 없을 정도로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미국만 그런 건 아닙니다. 유럽권도 명품주의 상승세가 거의 이와 궤가 같은 모습이고요. 우리나라도 코스피가 연초 대비했을 때 17% 오를 동안 시총 상위주들이 최소 20% 이상 올랐습니다. 50% 오른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33년 만에 최고치를 달린다고 하는데 연초 대비 상승률 25% 정도가 되고요. 시총 상위에 있는 IT, 수출기업, 상사기업들의 상승률이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중소형주의 상승세가 이 대형주에 미치지 못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월가에서도 분분한데요. 이런 쏠림 현상, 과연 강세장의 전조 증상이 아닌가의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리 인상 종료 기대로 인해서 지금 대세 상승장 기대감으로 대형주가 먼저 올랐다는 평가인데 일부에서는 역사적으로 강세장 초입 구간에서 이런 대형주 주도주들이 먼저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강세주 전환 가능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만만치 않게 닷컴버블 정점 2000년과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경기 침체 신호로 봐야 한다라는 비관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시장 지금 일단은 이제 예측이 좀 어려운 구간입니다. 대응에 조금 더 힘을 쏟으셔야겠습니다. 자, 이날
미 증시에서 영향을 미쳤던 지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날 지수 하락에 영향을 주었던 지수는 미국 5월 ISM 서비스업입니다. 예상보다 크게 못 미치는 50.3이 발표됐는데요. 올해 들어서 이제 최저치입니다. 경기 둔화 우려감을 반영시키는 모습 속에서 섹터별로 봤을 때 첫날 미 증시는 산업재나 이런 금융 섹터, 경기와 민감한 섹터들의 약 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간밤에는 이제 미증시가 반등을 했는데 세계은행 성장률 전망치가 올해 올라갔다라는 그런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2.1% 제시를 했는데요. 1월에 1.8% 제시했으니까 그때보다 0.3%포인트 높여 잡았습니다. 중국과 미국을 각각 1.3%포인트, 0.6%포인트나 높여 잡았는데 이 덕분에 경기에 대한 우려감 너무 과한 건 아닌가라는 일각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다만 내년 성장률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다 이제 낮춰잡았는데요. 결국에는 우려와 달리 올해에는 고용과 소비가 견고하기 때문에 이 성장률 자체가 이제 양호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내년 이렇게 하향된 것을 보면 경기 둔화가 아예 안 나온다기보다 올해가 아니라 좀 지연돼서 나중에 경기 둔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많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성장률 전망치가 올해 수치의 상향 조정이 나오면서 첫날 많이 떨어졌었던 산업재와 금융 섹터가 큰 폭의 반등세를 시현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자, 이제 시장은 FOMC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블랙아웃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FOMC 직전에 발표될 물가지수가 굉장히 주목이 클 것 같은데요. CPI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달릴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다음 주에 당장 6월 FOMC가 예정이 돼 있는데 CPI가 바로 그 직전에 데이터 발표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한 일주 정도는 지루한 눈치 보기 장세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자, 종목별 특징주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5일 이 장중에 2% 가량이나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 프로 공개 후에 하락 전환이 되면서 0.8% 마무리가 됐습니다. 6일 등락률 간밤에 0.2% 추가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큰 폭의 낙폭은 아니죠. 시장의 평가는 아직 분분합니다. 기대감이 선 반영된 만큼 이 기대감을 실제로 시장의 호평으로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은 있습니다. 애플과 협업을 공개한 유니티 첫날 급등이 컸고요. 그리고 OTT 서비스 월트 디즈니와도 협업을 공개했는데 이틀째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차익 매물 출하로 첫날 약세를 보이더니 다음날 간밤에는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 엔비디아는 단기간 급등한 영향 때문일까요? 최근 들어서 신고가 경신 이후에 차익 매물 출하로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보다 좀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오른 AI 칩 제조 회사인 AMD는 간밤에 5% 이상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파이퍼샌들러가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했고요. 엔비디아에 비해서 주가가 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텔은 모빌아이 주식 이제 매각을 한다는 소식으로 이제 모빌아이 주가가 좀 하락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AI나 자율주행 산업 확대 기대감이 있어서 낙폭은 제한된 모습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다 같이 오른 건 아니었지만 대부분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최근 테슬라와 포드 등의 일부 전기차 관련주들은 매수에 대한 좀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이 나오면서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인베이스는 SEC 소송 이슈로 인해서 2개월 내 최저치로 밀려 있는데요. 이와 함께 크립토, 비트코인 등 같이 좀 큰 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국내 증시 관련 이슈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월요일 우리 시장 마감 상황 좀 복기를 해보실까요? 양시장 여전히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에서 아웃퍼폼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전거래일의 코스닥 지수는 닷새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시장의 해석은 두 가지 이슈가 지수를 탄탄하게 이끌어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 부양 기대고 두 번째는 이 당시에 우호적인 미국의 5월 고용지표를 반영시켰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반도체는 차익 실현 매물 출혈로 이제 반락하는 흐름이었지만 중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계 조선과 석유화학 섹터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고요. 이쪽은 수출 데이터 등도 잘 잡히거나 아니면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돼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전력기기도 5월 변압기 수출 단가와 물량 호조세에 힘입어서 신고가가 좀 많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하나하나 따로따로 좀 정리를 해볼 거고요. 우리 시장 주가 상승 연장의 키라고 본다면 앞으로는 환율과 중국이라고 신한금융투자에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양책이 지금 기대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나오는지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주의 조건은 무엇인가? 올해는 약하지만 내년에 회복세가 강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도체와 조선이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이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하락 그 사이클 때도 크게 밀리진 않고 있습니다. 상승을 할 때는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죠. 가장 최근에 당잠사에서는 5월 26일 조선 서프라이즈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정리를 해드린 바 있고요. 신조선가, 선가 상승 이런 것들은 비싸게 이제 팔 수 있는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주가 연이어서 들리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 LNG 선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싹쓸이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LNG선에 대한 수주 기대감은 어느 정도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중국이 많이 따가고 있는 탱커선에 대해서 수주 소식이 들리는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사실은 과거의 조선의 그 사이클 호황기 때는 조선 기업들보다 가벼운 기자재 쪽에 주가 탄력성이 더 붙었는데요. 이번에는 많은 이제 주선 관련 애널리스트들은 조선소 관련 기업들, 묵직한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이 조금 더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점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압기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4월 17일에 변압기 4분기 실적 쭉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이익률 같은 경우에가 큰 폭의 성장세가 나왔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이미 좀 체크를 해 드렸었죠. 그리고 변압기는 인프라 테마 같이 엮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작년부터 건설 기계에서 요 세트를 같이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동안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에서 신고가가 좀 속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 흐름들 같이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변압기는 사실 이제 미국에서부터 그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4월 17일에 미국 변압기 도매물가 역대 최고가를 썼다라는 점 체크해드렸었는데요. 이미 이제 최고가 수준이 계속 달마다 경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압기에 대한 키워드 그때 같이 정리해드렸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노후 전력망이라는 점 꼭 기억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투자 대폭 증가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미국의 이 변압기가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일까? 정확히는 미국의 변압기 관련주보다 우리나라 변압기 관련주가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그 이유는 미국은 임금이 비쌌고 환경 규제 영향으로 지난 10년간 변압기 생산 기지를 미국에서 다 해외로 돌렸습니다. 그 흐름 덕분에 미국의 변압기는 80% 이상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쪽 가운데 한국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배전 변압기 70%는 설치 수명 25년 이미 초과했고 대형 변압기는 40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프라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이와 맞닿아 있는데 40년 만에 다시 도래하는 인프라라는 점 같이 좀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관련 내용들 업데이트 하나만 해드리겠습니다. 수출 자료가 바로 공개가 됐었는데요. 단가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 증가했고요. 초고용량으로 봤을 때 변압기 수출 금액이 무려 140%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사이클상 지금 회복기에 들어갔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 사이클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탑픽으로는 SK증권에서는 HD 현대 일렉트릭을 꼽고 있고요. 나머지 기업도 같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 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